지난해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과 함께 인신매매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사고 팔지 않아도 착취 수준의 노동이나 근로 강요 역시 인신매매에 포함시켰는데요. 산업 현장이나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임금 착취를 염두에 둔 건데 처벌 규정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신매매 방지법이 첫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13명. 모두 외국인이었고 그중 5명은 계절근로 비자로 입국했는데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대체로 인력 중개업자, 즉 브로커가 각종 소개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 상당 부분을 떼간 건데 정부가 이를 인신매매로 인정한 겁니다. 브로커들은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 신청하는 외국인들한테 교육해주겠다, 행정처리해주겠다 이러면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이중계약을 하면서 계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고요. 과거 인신매매는 사람을 직접 사고 파는 정도로만 정의됐지만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따라 착취를 목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이뤄지는 모든 행위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처음 문제로만 논의됐던 계절 노동자 대상 임금 착취 행위가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될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관련 법률에서 빠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식도 아직은 예전 인신매매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찰청은 여태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도 제대로 식별하고 보호한 적이 없거든요.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도 아예 수사조차, 송치조차 되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인신매매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수면 위로 나오지 못했던 피해 신고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연 계절 근로제도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직접 인력을 중개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농촌 계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이 발생하는 책임을 전부 농가한테 넘기는 현재의 기형적인 제도예요. 기존 인프라가 정비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를 맺어서 현지에 있는 EPS센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농식품부 혹은 농협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 소멸 위기에도 농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